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들 좀 새로 산 것들 좀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제 좀 꽂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샀는데 이번에 바비브라운에서 새로 나온 아트스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색깔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몇 개가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발색을 해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걸 샀거든요. 지금 개봉할게요. 이게 샤프너거든요. 깎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얘랑 저는 이 색상 샀어요. 색상 이름이 제가 지금 바로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크레용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찍어서 발라보면 굉장히 매트해요. 그래서 얘만 바르면 너무 매트하잖아요. 사용 후에 뚜껑은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치크로도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얘를 바르고 나면 바로 좀 문질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매트하기 때문에 립글로즈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립글로즈 이름은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보기엔 붉어도 투명한 핑크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아까 저의 좀 칙칙했던 피부가 살아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좀 되게 많이 샀어요. 진짜 오랜만에 쇼핑한 거라서 제가 맨날 컴팩트 파운데이션 요거 웜아이보리 샘플로 쓰는 거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드디어 이번에 완제품을 샀어요. 근데 웜아이보리는 너무 제 얼굴에 밝은 것 같아서 샌드 컬러로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른 것도 샌드예요. 근데 좀 봐도 확실히 제 목하고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볼에 커버를 좀 더 해주고 싶은 부분을 웜아이보리로 좀 올려줬거든요. 이것도 샀고 그 다음에 오늘 운동 갔다 왔는데요. 이거 발색한 거 여기 토스트 색깔이에요. 카페라떼 색상 사고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토스트 색상도 샀어요. 이 색깔. 좀 진한 화장 하기 싫어하시는 엄마들한테 추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 할 줄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북북 그어도 진하게 발색이 안 되고 음영감만 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펄 그 롱웨어 크림 섀도우밖에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좀 펄이 없는 보송보송한 기왕후 메이크업 하면서 필요를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 본 컬러라고 바비브라운 롱웨어 크림 섀도우 1호예요. 요게 하얗게 발색이 되는데 발라보시고 발색되고 놀라시지 마시고 이 위에 컬러를 얹어주면 훨씬 더 그 본연의 컬러들을 잘 살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VDL의 104호 컬러거든요. 굉장히 핑크색인데 제가 발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런 색깔이고 요런 핑크색이 좀 나요. 여기에 제가 또 과감하게 레드 좀 도화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진짜 완전 생빨강. 이게 501호인데 기모노 색깔이네요. 이름이 얘도 이름이 있나봐요.
얘는 핑크 파우더, 얘는 키모노. 사실 이 레드를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에서도 동일한 색깔을 봤었어요. 조금 색감은 다르겠지만, 근데 좀 가격을 너무 이 컬러에 비싸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VDL에서 구매를 했는데 발색 보여드릴게요. 엄청 빨갛죠? 그러니까 얘는 라이너처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핑크 위에 굉장히 강하죠? 얘를 립글로스하고 섞으면은 립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또 좀 산 게 있어요. 두 개 더 있는데 브러쉬를 샀어요. 그러니까 막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많이 찍다 보니까 브러쉬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섀도우 브러쉬를 더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인터넷에서 시그마에서 한번 구매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 얘 먼저 이렇게 생겼고 블러셔 브러쉬예요. 바비 브라운 브러쉬. 제가 맥에서도 봤는데 블러셔는 얘가 더 뭐가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9만 얼마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아 7만 얼마인가? 근데 저는 이거 아울렛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얼마 더 싸게 샀던 것 같아요. 17,000원인가 암튼 되게 싸게 사서 이 본 컬러하고 얘하고 그 아울렛에 코스메틱 매장에 얘네가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원하는 색상이 잘 없는데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고 발색을 지금 오늘 이 블러셔를 얘로 했는데 뭔가 좀 편한 게 있어요. 제가 좀 괜히 지금 비교하는 시간 아닌데 비교를 그냥 하는 김에 하면 슈에모라 얘는 강하게 발색할 때 좀 편하게 쓰고 얘는 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연하게 좀 넓게 발색하고 싶을 때 쓰거든요. 근데 얘는 새 거라서 그런지 뭔가 기분 좋게 좀 썼었어요. 그 다음에 브론저 브러쉬. 얘가 더 싸요. 얘는 5만원이었거든요. 뭐가 되게 넓어요. 처음에 얘를 샀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찝찝했는데 에이 그냥 따지기 뭐해가지고 한번 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늘 브론저는 토니몰이 제가 맨날 쓰는 건데 얘로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턱 할 때는 경계가 좀 덜 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브론저 쓰면 나 턱 깎았어요. 막 티내면서 여기 이렇게 무슨 좀 칼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티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브러쉬 탓이 아닐까 좀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블렌딩을 따로 안 해도 그냥 부드럽게 좀 되고 근데 여기 광대 저는 이 밑에를 안 하고 여기를 좀 깎잖아요. 그때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기가 머리가 좀 M자여서 없거든요. 그거 할 때는 이 맥 브러쉬 163호 이게 좀 편하고요. 그래서 브러쉬 이렇게 좀 사봤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암튼 다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 아트스틱 진짜 강추예요. 이거 말고도 좀 되게 예쁜 색깔들 더 있었는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여름에도 되게 좀 화사하게 눈썹만 그리고 맨 얼굴에도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가까이 발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왕호 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앞니빨에 묻나 몰라. 나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앞니에 안 묻게 조심하세요. 그래놓고 영상 봤는데 제 코에 묻어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완전 창피했어요. 아! 그 오는 길에 운동 갔다 오는 길에 하나 더 산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샀어요. 앞으로 좀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가까이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큰 걸 샀고요. 카메라 각도도 좀 달라졌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제가 뭐 사용하는 제품 다 얘기해드리긴 하지만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고 하시면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늘 언제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